여러분 안녕하세요. ETTD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동덕여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온라인 강의법 녹화 강의를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랑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총 4개 차시의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헤어와 메이크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헤어를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는 홍대에 있는 오늘 메이크업이라는 곳에서 김진선 원장님께 메이크업을 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평소에 해야 하는 메이크업보다 좀 더 진하게 눈매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쉐딩 같은 것들을 해주면 온라인 강의 촬영하실 때 좀 더 얼굴이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강의 촬영을 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머리 같은 경우도 헤어 같은 경우 좀 더 이렇게 뽕을 살리는 그런 헤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촬영을 하러 가보실게요. 고고고! 온라인 스타트업 강의를 맡게 된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 시간이 이제 2시부터 4시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촬영 모드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중간에 2시간 동안 열강을 했는데 이 오늘 찍은 촬영본은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8월 초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온라인 강의 촬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뭐 세팅하는 것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화면에 뭐 이물질이 잡혀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 더운 날 막 에어컨을 못 세거든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더운 날 막 엄청 열강을 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오늘 연습 삼아서 한 걸로 치고 다음 주에 찍을 때는 NG 없이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도 받았잖아요. 근데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봅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게 났는지 마이크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드리고 지금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갈 예정입니다. 사무실 가서 저는 오늘 유튜브 촬영도 있고 또 사무실 스튜디오에서 또 온라인 강의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제가 1대1로 사내강사 취업 대비반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과정으로 한 명을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알찬 스케줄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스케줄이었는데 아쉽게도 잘 마무리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과정이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8월 달에는 잘 해보는 걸로 하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무실 스튜디오 예약을 해서 오후에는 자동차 브랜드 온라인 CS 교육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봄이 오피스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이렇게 조명도 있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경지도 여러 개 우체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스텔란티스 세일즈 트레이너 손예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안 되는 날은 또 안 되는 날이 있죠. 오늘이 딱 그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사무실에 와서 또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튜디오 옆에 있는 다른 입주자 사무실에서 계속 소리가 되게 크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테이프, 이렇게 박스 포장하는 소리. 근데 이제 뭐 저도 일하는 거지만 그분도 일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중지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후 촬영이 진행이 안 됐어요. 점심 저녁 둘 다 못 먹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녁에 제가 1대1 사내강사 취업 대비반 과정이 있어서 그분 수업이 이제 10시에 끝나요. 밤 10시에 끝나면 10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다시 오늘 하려고 했던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촬영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고객사에 보내야 되는 온라인 CS 교육 촬영본이에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는 틈을 따서 스튜디오 예약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가 좀 많이 있는 날은 점심 저녁을 많이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못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중간 틈틈이 막 이런 간식들, 그다음에 저 프로틴 음료 갖고 와가지고 이거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는 안 채워지면서 이런 간식들로 칼로리가 높은 것들만 채우니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아까 그냥 밥을 먹고 왔으면 좋았을 거야. 그쵸?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1시 반 정도 됐어요. 밤. 오늘 업무를 이제 거의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강의가 많았죠? 그래서 일단 목이 갔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속도 너무 쓰리고 굉장히 좋지 않은 컨디션이 된 것 같아요. 내일도 사실 제가 오전에 온라인 강의가 있고 또 오후에도 강의가 있어서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들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또 여러 일정들, 이동하면서 하는 일정들 하다 보니 되게 바쁘게 힘들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한 것들을 이제 좀 폴더로 정리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12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 브이로그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